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더 멜로디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레티어리의 시그니처 네, 페달이죠. 지금 외국에서 핫하죠. 엄청 핫한 페달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모델명이 GTO였나요? 네네네. 아, GTO 아니에요. 뭐였죠? GTO는 뭐, 그 3밴드였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스티브 스티븐슨. 네네네. 스티브 스티븐슨. 비슷하게 생겼죠. 네네네. 근데 이제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좀 달라요. 네네. 멜로디 오버드라이브는 탁월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에 각 주파수별 18dB 컷앤 부스트가 적용된 6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는 페달입니다. 마크 레티어리의 시그니처 페달로서 재즈에서 락까지 네. 모두 연주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6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면 솔로 부스팅이나 힘있는 리듬 백킹 시에도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모델명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스티븐슨 시그니처라고 네, 그냥 말하죠. 그냥 모델에서 EQ를 조절을 하면서 재밌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똑같은 구조인데 드라이브 질감이 다르겠죠.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 편과 비교를 하면서 보셔도 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 전체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6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는데요. 좌측부터 100, 200, 400, 800, 1.6K, 3.2K 헤르츠의 음역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18 부스트, 아래로 18 컷. 네. 18 컷. 네. 데시벨 컷을 네. 해주는 이펙터죠.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같은 경우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봤죠. 네, 들어가 보면 설명 별로 없어요. 아티스트 사진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짧고 그냥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설명을 좀 더 화려하게 해줬으면 하는 네. 생각도 있고 어쨌든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네. 사운드부터 개인량을 네. 많이 줘볼까요? 부드럽다라고 하는지 왜 이펙트 이름이 멜로디인지 좀 알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EQ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미드 컷을 하겠습니다.
누노가 멜로디 썼나 보다. 자, 네, 그럼 반대로 네. 중음이 역대를 부스팅 시켜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죠. 약간 이렇게 하면 멜로한 톤을 연출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럼 뭐 이거죠. 어허. 뭐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극단적으로 한번 장난치듯이 한번 해볼게요. 네. 요런 거. 그죠? 종음이 너무 많아서 확실히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이제 은총 씨께서 멜로디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마크 레이틀리의 그 자신의 그 성향적인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크 레이틀리라는 기타리스트가 뭐 이제 퓨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펑크한 것도 되게 잘하는데 뭐 재즈 록 같은 것도 되게 잘하고 뭐 이 장르 저 장르 안 가리고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톤 저 톤이 많이 필요한데 그죠? 되게 따뜻하고 그 소리 지금 이따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멜로우한 그 느낌이 있어요. 말다하게 빠지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잘 살려주면서 날선 소리도 또 낼 수 있고 그거가 아무래도 이 EQ 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사운드를 잘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페달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 주평을 드리겠습니다. 천 개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근데 그럴 거예요. 뭐냐면 이 연주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뭐 이렇게 다 꺾어가면서 매번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까?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브 사운드가 워낙 멜로하고 좋다 보니까 그 사운드에서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EQ를 조절을 하면서 조금 버티기를 하겠죠. 그래서 좋았던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대충 만지면서 휙휙 제꼈을 때 이 코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톤이라든지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풍성해지고 또는 갸냘퍼지고 이런 것들이 휙휙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걸로는 정말 천 개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8.5 8.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어때요? 은총 씨는 은총 씨 스타일인가요? 네. 드라이브 사운드가 네네. 그 의도적인 거를 잘 사용해서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따뜻한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방영이 됐겠죠? 이제 시계즈나 브레이커스의 등장으로 드라이브 페달 판도가 좀 많이 좀 뒤집어지지 그쵸. 않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리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왜 그걸 여쭤봤었냐면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모든 이펙터 페달들이 정말 사람처럼 하나하나 다 개성이 넘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타 연주자들이 연상이 될 정도로 개성 강한 드라이브 톤들을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동일한 서킷이 아니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에 다뤄봤던 스티븐슨 시그니처랑은 사운드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이 참 매력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또 바쁘게 여러 편을 또 촬영을 진행을 했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이펙터를 항상 만날 때마다 좋은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저희도 얻어가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